70일 285차 비행. 부품 국산화율 100% 코아. 록히드 마틴 충격받은 이유. K-방산 수출 가속화. 현대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과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최첨단 레이더다. 그 중에서도 최근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가 주목받고 있다. AESA, A4, 레이더란 전자파를 주사해 주야간 상관없이 먼 거리의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 추적 가능한 무기체계다. 특히 레이더 전면부에 장착하는 천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은 각기 송수신이 가능해 서로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 송신할 수 있다. 기계식으로 구동하는 기존 레이더에 비해 많은 표적을 추적하는 동시에 적의 전파 방해, 레이더 추적에 따른 피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동시 교전도 가능케 한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에 적용될 경우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한다. 기계식 레이더를 적용한 전투기보다 전투력은 3에서 4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및 영상 형성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 전투기의 핵심 장비인 셈이다. 끈질긴 노력 끝에 국산 전투기에 국산 첨단 레이더 달린다. 당초 AESA 레이더는 미국, 유럽, 중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한 첨단 기술이었다. 2015년 미국이 AESA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후 정부와 방산 기업들은 국내 개발을 추진해왔다. 일각에서는 해외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기술로만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이 2016년 개발에 착수한 지 4년 만에 AESA 레이더 CJ-1호기를 출고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AESA 레이더 개발국 반열에 오르게 됐다. 국산화율은 AESA 레이더 양산 1호기를 기준으로 89%를 달성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형 전투기인 KF-21에 탑재될 국산 AESA 레이더의 양산 기반이 마련됐다. 국방과학연구소, 하나시스템이 공동 개발한 KF-21 AESA 레이더는 최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은 개발에서 양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할 수 있도록 체계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절차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다. 하나시스템은 지난 3월부터 AESA 레이더를 KF-21 시제기에 탑재해 성능 검증을 위한 비행시험을 시작했다. 또 오는 2026년 2월까지 비행시험을 통해 공대공 모듈 최대 탐지 추적 거리, 추적 정확도 등 34개 항목의 개발 운용 시험 평가를 추진한다. 앞서 2021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민간항공기를 개조한 시험항공기 AESA 레이더를 장착해 비행시험을 수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시험항공기의 탑재해 요구성능에 대한 개발시험 평가를 진행하며 완성도를 높여왔다. 업계에 따르면 KF-21 탑재용 AESA 레이더의 송수신 모듈에는 질화갈륨 소자가 사용됐다. 국산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 개발 한창, 남은 과제도 산적. 또 다른 국내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도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 LIG 넥스원은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AESA 레이더 시제품을 2023 공군 민군협력 세미나 전시회에서 지난 2일 처음 공개했다. FA-50 AESA 레이더는 현재 FA-50에 장착된 기계식 레이더 대비 다수 표적 동시 탐지 추적, 공중 지상 표적 동시 추적 등 여러 방면에서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질화갈륨 소자를 활용한 송수신 모듈을 적용해 소형화 경량화를 달성했다. LIG 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정부 예산 약 850억 원을 투입, 전투기용 AESA 레이더 관련 핵심 기술 이용 연구 2건과 시험 개발 2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자체 투자와 협업을 통해 FA-50 ASA 레이더 프로토타입 제작도 마쳤다. 그럼에도 FA-50 ASA 레이더 최종 개발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상 통합 시험과 테스트 항공기 및 FA-50 탑재 비행 시험 등 검증을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폴란드에 수출될 FA-50 경공격기 FA-50PL의 미국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이하 레이시온 위 ASA 레이더가 달린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다. 레이시온은 지난 15일 현지 시간 한국항공우주산업 위 FA-50 경전투기에 신형 ASA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이시온은 미국 정부와 협력해 KAI의 직접 상업 판매도 승인받았다. 팬텀 스트라이크는 동급 ASA 대비 작고 가벼우며 적은 양의 전력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초동 훈련 납품은 오는 2025년 진행된다. 이에 LIG 넥스원은 전투기용 ASA 레이더 최종 개발에 더욱 고삐를 죄 전망이다. ASA 레이더, 전투기의 눈 넘어 차세대 무기 핵심 장비로. ASA 레이더는 전투기 외에도 활용 영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SA 레이더는 이미 차기 호위함 사업의 1단계 함정들부터 적용해 운용되고 있다. 또한 군은 내년 전력화 예정인 울산급 차기 호위함 배치 3회 ASA 레이더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국내에서 개발한 전투기용 최첨단 레이더의 수출과 타 무기체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청 최경호 대변인은 지난 3월 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KF-21 ASA 레이더의 해외 수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며 향후 다른 유사 무기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워싱턴호 내년 일본으로 복귀. 작년 여러 명의 승조원 사망사고로 구설에 올라 임무 수행을 중단하고 미국 본토에서 현대화 작업에 들어간 미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내년에 일본으로 복귀한다. 2015년부터 일본에 배치된 로널드 레이건호는 조만간 정비를 위해 미국으로 이동한다. 이에 미 해군에 따르면 니미츠급 항모인 워싱턴호는 내년에 미 해군 7함대로 복귀해 로널드 레이건호를 대체한다. 워싱턴호는 7함대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에 배치돼 유사시 한반도 투입 등 대북 위협 억제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 항모는 2017년 8월부터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항에서 해결료를 교체하고 향후 작전 수행을 위한 수리 및 장비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다. 미 해군은 워싱턴호는 이 기의 원자로에 핵연료를 교체하고 대대적인 수리와 장비 업그레이드 및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고 전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워싱턴호는 축구장 3배 크기로 5,500명 승조원의 승선이 가능하다. 갑판과 격납고에는 전폭기인 슈퍼호넷 FA-18E-F과 호넷 FA-18A-C 조기경보기인 E-AC, 호크아이 2000, 전자전기 EA-6B, 대자멜기 시호크, SH-60F 등 7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한다. 미 해군은 2015년부터 일본에 배치된 레이건호를 조만간 요코스카에서 미 태평양 연안 워싱턴주 브레머턴 해군기지로 이동시켜 정비작업을 진행한다. 만약 레이건호가 요코스카를 떠나고 워싱턴호가 미 7함대 작전 관할 지역에 도착하기 전 북한의 대형 도발로 미국 전략자산이 출동할 경우 현재 남중국해 일대에서 활동 중인 핵추진 항모 니미츠호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워싱턴호에선 작년 4월 일주일 새 병사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한 명은 항모 내에서, 다른 두 명은 기지 밖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3. 중 연구진, 시뮬레이션서 미사일로 미 항모 격파. 중국 대학 연구진들이 미중 워게임, 전쟁 게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극초음속 미사일로 미군 항공모함 전대를 침몰시켰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23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5월 판 시험 측정 기술에 게시됐다.
해당 워게임은 중국군과 연계된 중국대학의 연구진들이 진행했다. SCMP는 미국 항공모함 전대에 대한 중국군의 모의 급초음속 타격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연구진들은 워게임에서 20회가 넘는 전투 끝에 중국군이 급초음속 대함미사일 24발로 미 해군의 최첨단 항모인 제럴드 R. 포드 CVN-78을 침몰시켰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워게임에서 미군은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샌 제신토,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IIA 유도미사일 구축함 4척 등 총 6척을 운용했다. 연구진은 이들 대부분의 미군 함대들도 중국군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덧붙였다. 또 워게임을 통해 재래식 무기로는 침몰시킬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던 미 항공모함 전대가 급초음속 미사일 몇 발로 확실히 파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2017년 7월 취역한 제럴드 포드호는 최첨단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큰 핵추진 항공모함 중 하나다. 워게임에서 중국군이 사용한 두 종류의 대함미사일 모델은 높은 고도에서 순항할 수 있으며 최고 마하 11의 속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연구진들은 설명했다. 또 두 모델은 모두 2회의 명중 타격으로 항공모함이나 대형 군함을 침몰시킬 수 있다면서 모두 80%의 명중 확률을 갖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SCMP는 워게임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해 확인할 순 없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군 무기 성능에 대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고 보도했다.